자, 리딩보디 3, 3-2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설명할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다고 했죠. 초록색 형광펜은, 여기에서 새롭게 설명하는 거라서 좀더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형광펜은 이미 앞에서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중요한 것들 표시해 두었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필기하도록 하세요. 자, Jane is an astronaut. Jane은 우주비행사라고 Jane이란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직업을 소개하고 있네요. Jane은 is an astronaut. 우주비행사다. She lives in a spaceship. 그녀가 산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디에 사니? In a spaceship. 어떤 우주선 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두 문장 했는데요. 각각 문장의 종류가 다르죠. 얘는 be 동사 있는 문장이고, 얘는 하다시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하다시고요. 그 중에서도 Jane, 저 3인칭 단수죠. 여자죠. She죠. 그러니까 하다시 속에 t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서 이렇게 lives 해야 되는 거 중요한 문장이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es she live?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요. 어디에 사니? Where does she live? 이 속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서 does she live? 하면 묻는 문장을 만들죠. 그녀가 사니? 라고 하고 싶으면 does she live?고요.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이렇게 하면 묻는 말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직업을 묻는 표현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방법, 묻는 방법.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저그 제인의 직업을 물어보는 방법은 뭐 what is Jan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저 제인은 무엇을 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싶으면 what does Jane do 이렇게 얘가 하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what does Jane do는 제인은 뭐 하니란 뜻이고요. what is Jane은 제인은 무엇이니 무엇을 하는 사람이니라고 해서 이렇게 직업 묻는 방법들은 What is Jane이나 What does Jane do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Jane is an astronaut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Where does she live 했을 때 어디에 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She lives 하고 Where에 대한 대답 이런 거 전치사 붙이면 어디에가 되죠. 무엇이었는데 우주선이었는데 in 붙으니까 우주선에 무엇이 어디로 바뀌고 있습니다. in 때문에 Just like you. 여러분들과 똑같이. 라는 뜻이죠. Just like you. 여러분들과 똑같이. She can eat. 그녀가 먹을 수 있고. She can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he can. 여기도 she can. She can이 전부 다 생략돼. 이런 걸 보고 생략이라 그래요. Just like you. 여러분들과 똑같이. She can eat. 그녀가 먹을 수 있고. She can take a shower. 샤워도 할수 있고. She can go to the bathroom. 화장실도 갈수 있고, and she can sleep. 잠도 잘수 있다. 그래서 지구에서 하는 일을 전부 다 우주선에서 할수 있다고 얘기한 문장이죠. Just like you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she can eat, she can take a shower, she can go to the bathroom, and she can sleep.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like에 대해서 좀뭐 설명할 거고요. Can eat에 대한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When she eats, 그녀가 먹을 때란 뜻이죠. 그녀가 먹다, she eats만 하면 그녀가 먹다인데 이런 접속사를 붙이면 when의 두 가지 뜻, 뭐뭐 할 때란 뜻이고 또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언제란 뜻으로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when은 여기에는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으니까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이렇게 합쳐서 when she eats가 합쳐져서 그녀가 먹을 때란 뜻입니다. 요거랑 비교, when she eats랑 비교해서 만약에 when 하고 when 뒤에 묻는 말인 does she eat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때는 when이 언제란 뜻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언제 뒤에 묻는 말이니까 does she eat이 그녀가 먹니? 라는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when does she eat은 그녀가 언제 식사를 합니까? 라고 묻는 말이고요. When she eats 하면 그녀가 먹을 때란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뒷부분 she must be careful. 그녀가 조심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죠. 그녀는 조심해야 된다.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지 잠시만요.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죠. 특히 이 부분에는 얘 B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주세요. 조심해야만 한다. If not,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 이거는 뭐를 줄여놓은 거냐면은 If not은 If she is not careful을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If she is not careful의 뜻은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죠. 그 중에 여기서 if하고 not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she가 있고 she가 여기 공통적으로 있죠. she가 있고 여기도 she가 있고 여기에 비동사 있고 비동사 있으니까 careful도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략해서 if not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풀어서 얘기하면 if she is not careful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her food will float 그녀의 음식이 떠다닐 거다 float around까지 가져야 되겠네요 float around 떠서 둥실둥실 돌아다닐 것이다 어디에서? in the spaceship 그 우주선 속에서 when she takes a shower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when 이 뭐뭐 할 때죠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으니까 그녀가 언제 샤워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en 하고 뒤에 묻는 말 when does she take a shower 이랬으면 언제 샤워합니까? 라고 묻는 말이겠지만 이렇게 does she가 아니고 she takes라고 묻지 않는 말이 왔으니까 얘는 언제, when은 언제란 뜻이 아니고 할 때란 뜻으로서 이렇게 합쳐서 그녀가 샤워를 할 때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가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여기서 일단 먼저 설명하면 여기에 요 문장의 구조가 문장의 구조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문장의 구조는 요 부분 문장의 구조는 make a 하다 c라는 구조입니다. make a 여기에 요게 a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에 fall down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자, will make the waterfall 요 부분 먼저 설명할게요. make 이런 문장의 구조를 make a 하다 c인데 요건 a를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 부분 그러면 문장 이렇게 끊을게 될 거고요.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가 그래서 여기 like도 like의 두 가지 뜻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고 뭐뭐처럼 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 뭐뭐처럼 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하다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like a vacuum cleaner 이거 합치면 뭐 같은 진공청소기 같은 이라는 의미의 덩어리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부분 있죠 어떤 시 덩어리예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어요 그래서 어떤 뭐가 이런 거예요 어떤 뭐가 like a vacuum cleaner 같은 vacuum이 진공청소기 같은 진공이 will make 만들 것이다 누구를 물을 the water를 뭐 하도록 fall down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 것이다 자 우주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아래로 당기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샤워기에 물을 틀면 그냥 막 저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게 아니고 사방팔방으로 막 튀어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청소기 같은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같은 진공이 will make 만들어줄 건데 누가 뭐 하도록 the water가 fall down 하도록 만들어줄 거란 얘기네요 그 다음 in the bathroom 화장실에서 she should tie 그녀가 뭐 해야만 한다? 묶어야만 한다 누구를? herself를 어디다가? to the toilet 변기에다가 묶어놔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막 저 둥실둥실 떠다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대소변을 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in the bathroom에서는 화장실에서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거 붙여 in 같은 거 붙여서 어디에서 in the bathroom에서는 she should tie should는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죠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조동사예요 양념씨 뒤에 tie 양념씨 조동사 뒤에는 하다씨가 나옵니다 묶어야만 한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어디다가 이게 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where to the toilet 변기에다가 그 다음 when에 대한 대답이 나왔네요 when에 대한 대답 저희 언제 at bedtime 잘 때는 she may tie 그녀가 뭐 할 수도 있다 묶을 수도 있다 herself 자기 그녀 자신을 어디다가 to the bed 침대에다가 or 여기에 she may가 생략됐어요 she may 뒤에 하다시죠 양념시 뒤에 하다시 she may sleep in a bag 그러니까 잘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may의 뜻이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란 뜻도 있고 뭐뭐 해도 된다로 쓰이기도 하죠. 뭐뭐 해도 된다. 메인은 뭐뭐 해도 된다도 되고 뭐뭐 할 수도 있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 할 수도 있다란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잘때 그녀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She may tie 묶을 수도 있고 at bedtime 잘때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그녀 자신을 침대에 묶어둘 수도 있고 or she may sleep 잘 수도 있다 she may sleep 어디에서 in a bag 어떤 주머니 침낭이라고 하겠죠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잘 수도 있다 It's a little hard. A little 하면 약간이란 뜻이죠. 약간. Hard 하면 hard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딱딱한, 열심히, 힘든, 뭐 어려운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어려운이라는 어떤 식으로 쓰였습니다. It's a little hard. 그것은 약간은 힘들어. Okay. It은 뭐 대신 왔냐? Okay. 그래서 it은 우주에서의 생활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주에서의 생활. 우주에서의 생활이 a little hard. 약간 힘들긴 하지만, but she's happy. 그러다 그녀는 행복하다. 오케이. 그래서 it이 가리키는 걸다 얘기하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it이 됐냐면, 여기 when부터 있죠? when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inner bag까지. 이게 우주에서의 생활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If not, her food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When she takes a shower, or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At that 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he may sleep in a bag. 우주에서의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샤워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화장실 쓸때 어떻게 해야 되고, 잘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우주에서의 생활이 is a little hard. 약간 힘들 수는 있지만, but She's happy. 그녀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she can see. 그녀가 볼수 있기 때문이죠. 뭘볼수 있기 때문에, the beautiful earth를, 얼마나 자주? every day. 매일매일, 아름다운 지구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아름다운 지구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 어려운, a little hard한, 약간은 어려운 이 우주에서 생활이 모두 보상이 된다. 그래서, 제이는 행복하게, 해피하게, astronaut 생활을 즐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던 것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must be careful 있죠? can it부터 can it, must be careful, will float, will make, should tie, may tie, can see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양념식 조동사라고 합니다. 앞에서 수업했는데 기억들 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저 양념시 조동사의 첫 번째 규칙은 동사의 원래 형태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만들다라는 말, 누가 그녀가 무엇을 푸드를 뭐 한다 만든다라는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그녀가 음식을 만들어야만 한다. 자,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 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should를 써도 되고요. must를 써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 양념시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저 위에 조동사가 들어있지 않는 문장부터 먼저 해보면 누가다. 영어에서는 항상 누가 뭐뭐 한다 붙여둔다 했죠? she가 makes 한다. 무엇을? food.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조동사가 없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she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she 뒤에 오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s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음식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거는 뭐 should를 사용해 볼까요? 뭐 어느 걸 써도 크게 관계는 없는데 똑같은 뜻은 아닙니다. 비슷한 뜻인데 저 should를 써보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만들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she should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양념식 뒤에 원래 모습이 와야 된다 했으니까 she should make foo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양념식의 첫 번째 규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 조동사 뒤에 am, is, are 다시 말해서 비동사죠. 비동사. 비동사가 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했으니까 am, is, are 보고 무슨 동사라고 부릅니까? 비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am, is, are가 비동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를 두 문장을 비교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다라는 조동사가 양념시가 들어있지 않는 표현과 그녀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양념시. 자, 일단 뭐뭐 할지도 몰라 뭐뭐 할 수도 있다 할때 쓰는 양념시 조동사는 may죠. may를 써서 이 표현을 할 겁니다. 뭐뭐 할지도 몰라.
오케이, 먼저 양념치 들어있지 않은 표현은 she's happy 이렇게 쓰죠. 그녀가 행복합니다. 오케이, 요 부분을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냐, be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렇게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 시로 바뀐다 라고 얘기해요. 얘만 happy의 뜻은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행복하니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이런 게 있으니까 행복한이란 말이 어떻다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표현을 가지고 그녀가 행복할지도 모른다 할 때는 어떻게 된다? She may is가 아니고 be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She may be happy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잠깐 보면 여기에 must be careful 있죠? 그녀가 조심해야만 합니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에 she must be careful. 여기에 보면 be가 있고 여기에 be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carefully 조심하는 조심스러운 이란 뜻의 어떤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올라가면 형용사라고 한다 했어요. 형용사기 때문에 어떤을 어떻다 조심스러운을 조심스럽다 조심스러운 이란 말을 조심스럽다로 만들어 주려면 be가 있어야 되고요. must be에 must 뒤에 꼭 있어야 되겠죠. she must be careful 해야지만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나머지 애들 초록색 보면 eat 먹다 하다시죠. be가 필요 없는 거예요. float 뜨다 라는 하다시죠. 그러니까 be가 필요 없고요. make 만들다 하다시, tie 묶다 하다시, 그 다음에 see 보다 하다시니까 조동사 뒤에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왔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be를 쓰면 안 되지만 이런 녀석들 must be careful 같은 경우에는 be 동사를 꼭 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이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 묻는 문장 뭐 할 수 있니? 뭐 이렇게 묻는 거겠죠? 할 거니? 그 다음에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정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니? 하고 그녀가 행복할지도 모릅니까? 그녀가 행복할 수도 있을까요? 요거는 마찬가지 뭐 하기 때문에 추측이기 때문에 추측에 조동사 may를 써서 표현하겠죠. 자, 그래서 얘 먼저 그녀가 행복하다는 뭐였는데 she is happy였죠. 그쵸. 근데 묻고 싶으니까 어떻게 만들었다? is she happy 해주면 되겠죠. 뭐 문장의 시작이니까 대문자고요. 얘는 문장의 시작이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반드시 물음표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s she happy 했습니다. 자, 근데 조동사가 있을 때 그녀가 행복할 수도 있을까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묻지 않는 말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녀가 행복할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을 먼저 만든 다음에 행복할 수도 있을까요? 라고 만들어 보겠어요. 일단 그녀가 행복할 수도 있다 라고 묻지 않는 말은 she may be happy 하면 그녀가 행복할 수도 있다겠죠. 그럼 나 묻는 말 하고 싶어. 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렇게 만들어 주겠죠. may she be happy 이런 식으로. 오케이, 조동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may she be happy. 여기에 she may be happy 보이죠? 그녀가 행복할 수도 있다죠. 그녀가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그녀가 행복할 수도 있을까요? 하고 싶으면 may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묻는 말 만든단 말이에요. may she be happy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을 침대에 묶을 것인가요? 이것도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그는 자신을 침대에 묶을 것이다 라는 말 먼저 만든 다음에 그는 자신을 침대에 묶을 것이다 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것인가요 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그는 묶을 거다 라는 표현은 he will tie 하면 되겠죠. he will tie 누구를? himself 를 어디다가? to the bed 에다가. 오케이. 그래서 he will tie 그가 묶을 거다. 누구를 묶을 건데? 자기 자신을 어디다 묶을 건데? to the bed. 자, 근데 얘를 이제 묻는 말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얘를 이렇게 앞으로 바꿔서 will he tie 하면 묻는 말이 된단 말이죠. 대문자 해줘야 되겠죠. will he tie? will he tie가 무슨 뜻이다? 그가 묶을 건가요? 이렇게 된 거고요.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 다시 보여드리면요. he will tie는 그가 묶을 것이던데 얘가 이렇게 합쳐져서 will tie가 요런 하다시의 덩어리가 됐죠. 그러면 하다시가 두 개로 되어 있고 양념시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묻는 말 하고 싶으면 will을 어디로 보낸다? 요렇게 보내면 묻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will he tie? 묶을 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을 침대에 묶지 않을 것이다 또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충분히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는 묶지 않을 거예요 라는 표현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묶지 않을 것이다는 he will not
tie 하면 되겠죠. 뭐 나머지에도 himself를 어디다가 to the bed에다가. 그래서 묶을 것이다는 이렇게 will tie였죠. 묶을 것이다는 will tie인데 묶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 문장 속에 not을 넣고 싶으면 will 뒤에 이렇게 not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will not은 줄였으면 저 will not의 축약형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게 있습니다. He won't tie 해도 묶지 않을 것이다. 뭐 발음은 want입니다. want. He won't tie. 그래도 묶지 않을 거야. He will not tie 하든지 he won't tie 해서 묶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like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like. 자, 지금 방금 뭐 했냐? 뭐 she can eat 이런 것들. 어, 그녀가 먹을 수 있다. She must be careful. 조심해야만 한다. must는 해야만 한다죠. should도 비슷한 뜻입니다. 해야만 한다. should tie. she should tie. 그녀가 묶어야만 한다. 오케이.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였죠. 뭐뭐 해도 된다도 쓰이기도 하고요. she may tie. 그녀가 묶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뭐 여기에 she may sleep 있었죠. 그녀가 잘지도 몰라. 그 다음에 she can see 뭐 because 없으면 she can see는 그녀가 볼 수 있단데 접속사 because를 넣으니까 다 합치면 because she can see의 뜻은 그녀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되죠. because가 그런 접속사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ike의 다양한 의미는 여기에 있는 just like you 너랑 똑같이였죠. 너랑 똑같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또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할 때 vacuum cleaner 같은 vacuum이 진공청소기 같은 진공이 will make 만들어줄 거다 이런 문장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like가 무슨 뜻도 있다? 하다시로서는 좋아하다, 동사로서는 좋아하다 라는 의미이지만 전치사 선생님 뭐 앞제빗이라고도 합니다. 앞에 놓는 말 뭐 like you 너 같은 너처럼 이런 뜻이죠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걸 주의해야 되고 문장 속에서 like가 좋아하다로 쓰였는지 아니면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같이로 쓰였는지 주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like가 하다시 자리에 있으면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써야 할 자리에 있으면 like가 좋아하다가 된 거고요. 그 자리가 아니고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다른 뜻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끊어읽기. 끊어읽기는 누가다를 찾는 거죠. 제일 먼저 누가 뭐뭐 한다 부분을 찾고 그 다음에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 뭐 끊어읽기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끊어읽기 첫 번째는 누가 뭐뭐 한다 주어 동사라고 했습니다.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한다 부분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그 다음에 또 누가 무엇 그 다음에 언제 왜 라는 뜻이 아니 어떻게 왜 어떻게 왜 문장에 어떤 문장에게 언제 이 부분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누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한 단어 한 단어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덩어리를 찾는 거라 했어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서 어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말 앞으로 꾸며주는 말 우리말에는 생기지 않는 일이라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어떤 시라고 했는데요.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는 거죠. 뒤로 간 어떤 시를 찾는 겁니다. 꾸며주는 말 찾아서 요런 표시 해주는 거. 어떤 시가 뒤로 가서 앞에 거 꾸며준다라는 거. 요거 요 세 가지가 끊어읽기입니다. 뭐 세 번째 거 요거는 이 글에 나왔어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게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할 때 이 부분의 해석이 진공청소기 같은 진공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어떤 진공 어떤 진공 진공청소기 같은 진공 어떤 시가 뒤로 간 경우가 여기 요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끊어읽기를 해보면 like가 이걸 해보면 끊어읽기라는 이 과정을 해보면 like가 하다시로 쓰였는지 하다시가 아닌 걸로 쓰였는지 구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끊어읽기 간단하게 해보면 이 문장 한번 끊어읽어 볼 거래요. I don't like the people like the man 이라는 문장. I don't like the people like the man.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가장 문장은 아까 얘기했죠? 누가다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누가다 부분은 영어 문장의 앞쪽에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이게 하다시니까
하다시를 찾는 거예요. 누가 뭐를 한다라는 부분을 찾는데, 이거 하고 나면 like가 하다시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 바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다 부분에 like가 들어있으면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그래서 I don't like 하면 누가 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거죠. Like, 여기에 like는 좋아하다였는데 여기에 don't랑 합치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내가 안 좋아한다고 했죠. 누구를 이란 질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예요. 내가 안 좋아하는데 누구를 안 좋아해? The people like the man. 그 사람들을 안 좋아한다고 한 거죠. 그러면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Like the man. 그 남자 같은, like the man의 뜻이 그 man 같은. 이란 무슨 시로서 어떻게 돼서 어디로 왔다? 어떤 시인데 어떻게 돼서 길어져서 어디로 갔다? 뒤로 간 경우입니다. 뒤로 간 경우. 그래서 I don't like the people like the man은 나는 안 좋아한다. 누구를 안 좋아하는데? The people,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 좋아한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어떤 그 사람들? Like the man, 그 남자 같은 사람들을 안 좋아해. 난 그 남자 같은 사람들을 안 좋아해.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스럽게 끊어 읽게 해보면 I don't like, 내가 안 좋아한다. 누구를? Th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Like the man, 그 남자 같은 사람들을 안 좋아해. 오케이. 그래서 영어스럽게 또 써보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누구를? The man 같은 The people을. 오케이.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우리말엔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항상 어떤 시는 우리말은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뒤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the people like the man이 그 남자 같은 people 뒤로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될 때가 있죠. 영어에서 해석하다 보면 그게 이런 경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문장 더 해볼까요? 자, 일단 필요한 단어 health, 건강이라는 이름씨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health 라는 문장을 끊어보겠어요.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health 하고 있습니다.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health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끊어 읽기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어떤 시가 뒤로 갔죠? The food like this. 여기에 얘가 동사예요. 그럼 끊어 읽게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어 읽게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에요. 그것이 is good for, 좋다. 그것이 좋다. is good for가 뭐뭐에 좋다 라는 뜻이죠. 좋다. health에. 그래서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health의 뜻은 간단하게 하면 그것은 건강에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건 건강에 좋아. 그건 건강에 이로워. 근데 it을 다시 풀어놓으니까 the food like this가 됐고, the food like this의 뜻은 이것 과 this와 같은, 어떤 시가 뒤로 갔고요. food를 꾸며주고 있죠. 이것과 같은 음식이, the food가 이것과 같은 그 음식이 건강에 좋습니다. 뭐 어떤 음식을 소개하면서 뭐 이런 종류의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the food like this. 그래서 like가 하다시가 아니죠. 여기 하다시 있고요. 어떤 시로서 뒤로 간 거네요. 이와 같은 음식이 is good for health.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 얘는 어떤 시인데 뒤로 갔구나. 이렇게 이와 같은 음식,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좋다. 무엇에? health에 좋다. 이런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영어 문장과 우리말에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방금 본 것처럼 어떤 시가 어떻게 돼서 길어져서 뒤로 간 경우입니다. 우리말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영어에서는 뒤로 가는 경우에 학생들이 해석을 좀 어려워하게 돼요. 오케이. 방금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죠. 이게 이 끊어읽기 표시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버렸다. 뒤에서 앞에 있는 이름씨를 꾸며주고 있다. The food like this. 이와 같은 음식. The people like the man. 그 남자 같은 사람들.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잘생긴 소년은 나의 남자친구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그는 나의 남자친구다. 어떤 남자가 나의 남자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그러니까 더 그 잘생긴 소년 앞만 길어봤자
그는 나의 남자친구다. 요 얘기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는 나의 남자친구다 먼저 써보면 he is my boyfriend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 그라는 말을 원래 의미대로 그 잘생긴 소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자, 이 잘생긴이란 말이 어떤 시죠? 근데 영어 단어로 하면 이게 handsome이란 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handsome이란 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요 부분이 우리말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요 부분을 우리말 순서랑 똑같이 the handsome boy, he 대신에 the 그 handsome 잘생긴 boy. 우리말하고 이거는 저 요거하고 요거하고 우리말하고 순서가 똑같죠? 그 잘생긴 소년 the handsome boy. 그러니까 어떤 시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방 안에 있는 소년은 나의 남자친구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방 안에 있는 소년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그는 나의 남자친구다 하고 똑같죠. 그는 나의 남자친구야. 그러면 이것도 간단한 위에 문장을 간단하게 안만 길어봤자를 대명사라고 해요. 중학교 올라가면 대명사를 사용해서 안만 길어봤자를 사용해서 위에 문장 그방 안에 있는 소년은 나의 남자친구다 하고 싶으면 he is my boyfriend. 그러니까 위에 문장하고 똑같았죠. 여기에 이 부분도 안만 길어봤자 뭐할수 있었습니까? He is my boyfriend 할수 있었잖아요. 그 잘생긴 소년도 he. 그방 안에 있는 소년도 he예요. 자, 그러면 이 he를 어떤 의미에 해당되도록 그방 안에 있는 소년이라는 의미에 해당되도록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에는 어떤 시가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room이죠. In the room. In the room이 그방 안에 있는이죠. 그러면 in the room 길어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the boy 해놓고 이제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the boy in the room이 그방 안에 있는 소년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방 안에 있는 소년. 그래서 the boy in the room 안만 길어봤자 요것도 he가 되는 거죠. He is my boyfriend. The boy in the room is my boyfriend. 그래서 요기에 둘다 이제 소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시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handsome이 꾸며주고 있고 여기서 in the room이 꾸며주고 있죠. 그럼 handsome은 한 단어니까 우리랑 똑같이 the handsome boy 그 잘생긴 소년 하는데 영어에서 그방 안에 있는 소년은 나의 남자친구다 이런 거 하고 싶을 때는 in the room이 the boy를 꾸며주고 싶은데 뒤로 가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the boy in the room이 in the room에 있는 the boy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우리말과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en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저 when은 언제란 뜻으로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의문사지만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접속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녀가 배고프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he is hung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예를 가지고 그녀가 배고플 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en she is hungr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얘는 쉼표해줘야 되겠네. 그녀가 배고플 때, 뭐 그녀가 배고플 때라는 말은 그 뒤에 다른 말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녀가 배고플 때 그녀는 뭐 잠을 잔다 할까요? 배고프면 잠 잔다.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으려고 참나 봐요. She 슬립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when she is hungry 하니까 그녀가 배고플 때란 뜻이 됐고 또 다른 말과 붙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인 when을 보고 저 뭐뭐 할 때로 쓰인 when을 보고 그래서 다른 문장과 붙일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뭐이 뜻으로 쓰였을 때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녀가 배고프니 하고 싶으면 Is she hungry?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언제 배가 고픕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이때는 이제 when 뒤에 묻는 말 Is she hungry가 묻는 말이니까 When is she hungry?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있죠. 이때 when은 언제란 뜻이죠. 왜냐하면 뒤에 묻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when 뒤에 묻는 말이 나온 이와 같이 묻는 말이 나오느냐 묻지 않는 말이 누가 뭐뭐 한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when의 뜻은 뭐뭐 할 때로 쓰이기도 하고 언제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when의 뜻이. 오케이. 그래서 뭐이 그는 잔다 뭐 he sleeps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He sleeps. 그가 잠을 잔다. Sleep이 잠자다인데 하다시인데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es가 숨어 있어서 s가 붙은 거죠. 그럼 그가 잠을 잘 때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en he 아이고, sleeps 이렇게 하면 되겠고 뭐 그가 잠을 잘 때 그는 뭐 코를 곤다. 아이고, 이런 다른 말과 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when he sleeps, he snores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when을 보고 뭐뭐 할 때로 쓰인 걸 보고 다른 문장과 붙일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접속사라고 하고 뒤에 묻지 않는 말이 나왔죠. 이거랑 똑같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자니 하고 싶으면 뭐 이제 여기에 이거 가지고 그가 잔다가 he sleeps 였는데 묻고 싶으면 여기 있던 does가 he 앞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does he sleep 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그는 언제 자니 하고 싶으면 이제 when 뒤에 묻는 말 when does he sleep 이렇게 하면 when의 뜻은 이번에는 언제 뒤에 묻는 말이 나왔으니까 when은 언제란 뜻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다 설명했죠. 그래서 just like you, 너랑 똑같이 라는 뜻이죠. She can eat, 먹을 수 있고 take a shower 할 수도 있고 go to bed 할 수도 있고 she can, 여긴 she can이 계속 생략됐다 그랬죠. She can eat, she can take a shower, she can go to the bathroom and she can sleep. 그 다음에 여기에 뭐뭐 할 때로 쓰인 거죠. 그녀가 먹을 때 she must be careful, be가 꼭 있어야 된다 했고요. If she is not careful이라면 if she is not careful 줄여서 if not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her food will float will 뒤에 하다시 조동사 있는 문장 양념식 있는 문장 떠다닐 것이다 will의 뜻은 뭐뭐 할 것이다죠 will의 뜻은 okay, when she takes a shower 그녀가 샤워할 때 자 뒤로 간 거 어떤 시 뒤로 간 거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저, 어떤 뭐가 진공 청소기 같은 진공이 만들어 줄 거다 누가 뭐 하도록 water가 fall down 하도록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in the bathroom 화장실에서 she should tie 저, 조동사 있는 문장이고 묶어야만 한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뭐 이런 문장들이었습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 오케이. 그래서 what is the best title? 가장 좋은 제목은 life in a spaceship 이기 좋겠죠. 어떤 뭐 우주선 속에서의 life 삶 생활 뭐 이런 뜻이죠. 우주선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food in a spaceship은 우주선 속의 음식이란 뜻인데 음식은 나오긴 했는데 저 가장 좋은 제목은 아니겠죠. 그 다음 in the bathroom 화장실에서 what should she do 무엇을 그녀가 해야만 합니까? 화장실에서 뭐 해야만 합니까? she should look at the beautiful earth 아름다운 지구를 봐야만 한다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변기에 그녀 자신을 묶어야만 하는 거죠. Jane is taking a shower. Jane은 목욕 중이다. Choose the right picture. 그래서 이거는 뭐 지구에서랑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물이 막 다 밖으로 날아다닐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로봇이 목욕을 시켜준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밑에서 막 빨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will make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가 vacuum like a vacuum cleaner가 will make 무엇을 the water를 뭐 하도록 fall down 하도록 해준다라는 그림에 C가 어울리겠죠. At bedtime 잘 시간에 she sleeps 그녀가 잔다 under the bed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잔다 she sleeps in a bag or she ties herself to the bed 그렇죠. 그래서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자거나 또는 or she ties herself to the bed 침대에다가 묶어둘 수도 있겠죠. 두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는 한 가지만 나왔네요. Imagine 상상해보세요. 건 만드는 대신에요. That you are in a spaceship 여러분들이 우주선에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Write about your day
in Korean or in English. 한글이나 또는 영어로 저 여러분들의 하루가 어떨지 여러분들이 잘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런 거 서술형 문제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magine you are in a spaceship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하루가 어떨지 write about your day를 한글이나 영어로 자유롭게 쓰세요. 뭐 나는 뭐 오늘 우주에서 지나가는 뭐 아름다운 행성을 뭐 쳐다봤다. 목성 뭐 수성 뭐 화성이 잘 보였는데 빨갰다. 뭐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잘 보여서 뭐 자세히 관찰했다 뭐 이런 것도 쓰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일시정지해가면서 필기하시고요. 꼭 채점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